예, 4.16 연대 국민참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위에 일하고 있는 박영대라고 합니다. 세월호 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건 이제 참, 동거차도에 지금 계신 아버님 뒤로 저 멀리 이제 멀리가 아니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그런 거리에 지금 인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거차도에서 이 정도의 거리입니다. 예, 다음요. 지금 이거는요. 이제 정부가 3차 발표한 AIF 항적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맹골도, 그리고 동거차도, 서거차도, 이거 합쳐서 거차도, 맹골도와 거차도 사이를 맹골후도라고 합니다. 맹골후도를 빠져나와서 어느 시점에 급격한 우회전을 하고 그 이후 표류를 하게 됩니다. 다음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AIS가 끝난 그 지점보다 조금 더 표류가 된 겁니다. 여기에 H가 선수가 있고요. T 부분이 지금 선미가 바닷속에 있는 위치입니다. 동거차도와 약 2.5k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앞부분으로 한 번만 가주세요. 만약에 퇴선을 시켰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 어딘가에서 퇴선을 시켰겠죠. 이제 이 어딘가. 지금은 여기 있지만, 일단 퇴선을 시켰다면, 9시 30분이나 40분경에 퇴선을 시켰다면, 이 어딘가에서 퇴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위치는 사실 이 근방에 양식장하는 통통배도 다니는 그런 거리입니다. 퇴선만 시켰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요. 퇴선을 만약에 시켰다면 10시 30분 이전에 도착한 선박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여기서 다들 아시다시피 둘라에이스호는 2700톤급으로 당시 세월호에 있었던 47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래곤 에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2000톤에 육박합니다. 이두 배만 가지고도 넉넉하게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어선 30여 척등 조그마한 것들까지도 있어서 사람을 나르고 뭐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도 해경도 퇴선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그랬을 때 당시에 선박은 검사가 이제 1회 공판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선박의 모든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립니다. 외부의 문은 도선사 출입문을 제외하고는 그것은 이제 파도가 들이치었을 때 쳤을 때 안으로 문이 열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더 굳게 닫히기 위해서 모든 문을 안으로 밖으로 밀어내는 형식.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원과 해경의 바다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퇴선을 시켜야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등 항해사 진술, 이제 검찰 진술 1회인데요. 그 상태에서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수장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 네, 그 상황이면 수장됩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3회에서는 만약에 1등 항해사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너에게 가만히 있으라 방송했으면 어땠겠느냐? 나는 가만히 있으라 들었어도 난 나왔습니다. 다음요. 이거 3등 기관사는 이제 그 공판에서요. 검사가 묻습니다. 구명 단정이 세월호 접안했을 때 침몰할 걸 충분히 예상했지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다. 이제 3등 기관사를 인용한 이유는 3등 기관사는 그거 3등 항해사와 함께 세월호의 막내입니다. 88년생. 앞서 뭐 소위 베테랑이라 할수 있는 1등 항해사에서부터 막내 3등 기관사에 이르기까지 이 배가 곧 침몰한다는 것, 곧 침몰한다는 것, 그리고 침몰할 때 사람이 그 안에 있으면 죽는다는 것 모두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경도 가능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우리 둘, 뭐, 자주 인용되는 글입니다만, 당연히, 낮이고요. 시야도 좋고, 그리고, 파도도 잔잔하고, 한겨울도 아니었고, 퇴선을 당연히 시켜야 됐습니다. 당연히. 다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각론 부분, 시간대별로, 뭐, 누가 뭐 했고, 뭘안 했고에 대해서는 자료집을 참고하시기로 하고요.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구조, 참 구조라 부르기 힘든데요.
참 새로운 말을 만들고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조위 지원소위에서 용역 발표를 해가지고 1, 2, 3, 4 과제를 했습니다. 1, 2 과제가 이제 희생자의 가족, 그리고 3 과제가 생존자 및 학생, 단원고 학생 생존자 및 그 가족, 4 과제가 단원고 이제 외의 희생자, 생존자 및 가족 해가지고 심리 관련 그런 이제 용역을 했었는데요. 3과제에서 이제 발표할 때 생존 학생들은 자신이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 다르게 이렇저렇게 뭐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던데요. 그 이유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해경은 나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는 방식은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더 이상 있다가 물이, 있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온 경우. 두 번째, 반장의 인솔로 나온 경우. 세 번째, 그냥 물이 들어차서 나온 경우. 구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살아났고 탈출한 겁니다. 자, 국가의 행위, 자귀 또는 부자귀 정리를 다섯 가지로 해봤습니다. 첫째, 현장 출동 세력, 9시 26분 CN235라고 하는 초계기 9시 27분부터 헬기가 세 대가 차례차례 도착을 하고요. 9시 35분 현장 지휘함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1, 2, 3정이 도착합니다. 이 세 가지 세력, 이 세 가지 세력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 갑니다. 도착해서 우리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존재가 없었다는 거고, 세월호에게 이러저러한 구조 관련 지시를 내리는 존재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두 번째, 현장 출,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참사 초기에 거의 세월호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있는 국민이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해경은 단 한 명도 선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역시 적극적으로 선내에 들어가 승객을 만나서 어떤 물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요. 현장 출동 세력 가운데서 구조된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최초로 다들 아시다시피 최초로 1, 2, 3정 고무단정이 가서 아니 그 전에 뭐 바구니로 한 명 한 명 헬기가 먼저 도착해서 바구니로 들어올렸겠죠. 그 다음에 1, 2, 3정 고무단정에서 가서 기관실 선원 다섯 명 전원 구조합니다. 어쨌든 어찌 됐든 최초로 세월호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선원이든 승객이든 지금 세월호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쓰러졌어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승객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구명조끼는 입었나요? 어디에 모여 있나요? 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요. 세월호 참사, 이건 여기까지는 현장 출동 세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전 과정에서 대선 지시는 없었습니다. 대선 지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렇게 다양했습니다. 해경이 조타실에 교신을 해서 자, 승객 대선 시키세요로 할 수도 있었고, 헬기 항공 구조사가 조타실 들어가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조타실로 들어가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3층 안내 데스크로 가도 됐고, 1, 2, 3정 자체의 대공 마이크를 써도 됐고, 1, 2, 3정의 메가폰을 써도 됐고, 헬기 항공 구조사가 육성으로 해도 됐고, 1, 2, 3정 승조원이 육성으로 해도 됐고, 안전행정부에서 전 국민 문자를 발송해도 됐고, 또 뭐 어디든 정부 기관 어디에서든 포탈에다가 뭐 어떤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생들 봤잖아요. 네이버에 우리 뉴스 우리 속보 떴어. 이렇듯 많은 방법이 있었지만 그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요.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현장 출동 세력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면 그 출동한 사람 외에는 책임이 없느냐? 세월호가 완전 전복되기 이전에 현장 출동 세력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의미한 시간에 해경 지휘부든 안전행정부 해수부든 국정원이든 청와대든 승객 퇴선을 당연히 지시하고 명료하게 일정 시간 후에 이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 존재는 없습니다. 이 특조위 조사관 분들도 계시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TRS로 최초로 퇴선이 나온 건 9시 57분 파일, 9시 57분에 시작되는 파일이죠. 그리고 2분 10초 뒤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김문홍이 그거 이제 반대 방향으로 뭐 소리 지르거나 방송하면 안 되나? 뭐 이게 최초의 퇴선 명령입니다. 그 다음, 이미 9시 59분이면 이미 늦었고요. 이미 9시 23분에서 4분 사이에 둘라에이스 선장이
곧 침몰할 것 같으네요라고 말을 했고 9시 26분에 CN235 와프 직접 봤고요. 27분에 헬기 도착해서 봤습니다. 35분에 123종 도착했습니다. 해서 직접 봤습니다. 얼마든지 대변시킬 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노파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자 상황방에 9시 44분에 그게 있습니다. 선장과 협의하여 대선 권고할 것. 이걸 대선 지시라고 우기고 있는데요. 해경 지휘부는. 일단 1, 2, 3정에는 문자 상황방 시스템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 가장 절박한 내용을 문자로 보낼까요? 일단 1, 2, 3정에 문자 상황방도 없지만 당장 TRF, 당장 상대방의 반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김경일 정장하고 통화도 가능한 상황에서 문자로 대선 명령을 했다는 걸 일단 말도 안 돼.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 9시 44분에 그런 게 있지만 10시 18분에 바로 또 뒤집습니다. 다들 또 이 문자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여객선 자체 부력이 있으므로 바로 뛰어내리지 말고 차분하게 구조할 것. 10시 18분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상황방으로 명령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못 구한 것 같은 경우는 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했거나 사람이 부족했거나 장비가 부족했거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을 때는 못 구한 겁니다. 하지만 구조세력 그 누구에게서도 현장 출동세력에서부터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에서도 유의미한 시간대에 승객을 퇴선시키고자 하는 의사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실수, 착각, 탐욕, 무능 등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일부, 세월호 참사의 어떤 일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거 진도 VTS에서 퇴선시켰다가 혹시 뭐 잘못되면 내 책임으로 돌아올까봐 그 선장하고 협의해갖고 해라, 라고 얘기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뭐 관료주의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단 한 부분. 그런데 관료주의, 아무리 관료주의 찌들어 있어도 가서 교신은 합니다. 진입은 합니다. 처음 나온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경우 자본에 탐욕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규제 완화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으로 세월호 참사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제 다섯 가지 그걸 좀 꼭 염두에 둬 주셨으면 합니다. 자본의 탐욕,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 훈련 부족, 관료주의 등으로 현재 설명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 제가 제기드렸던 왜 진상규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그리고 무엇을 진상규명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다음요. 그러니까, 왜 안 구했나? 이게 현재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끝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격 규정입니다. 많은 경우 지금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경우 진보 진영 일각도 그렇고요. 신자유주의로 지금 세월호 참사를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좀 그것은 굉장히 큰 한계를 갖는다. 신자유주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해경의 모든 교신 장비가 사라졌으면 저 이해하겠습니다. 복수의 교신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 출동 세력은 세월호와 교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세월호 참사는 저는 이제 따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연구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연구팀에서는 현재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 학계에서는 세월호 참사를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논문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제 국가 범죄로 규정하는 그 이유가 좀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국가 범죄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해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인권 침해와 관련된 국가의 조직적 일탈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다음요. 세월호 참사는 마땅히 행해졌어야 하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저는 구조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불행사된 사건입니다. 구조의 의도적 방기입니다. 여기서 좀 의도적이란 단어를 일부러 넣었는데요. 최순실 이후로 뭔가 국가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 뭐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세월호 참사 당시 컨트롤타운은 있었습니다.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교신했을 거예요. 가만 놔뒀으면 들어갑니다. 인간이면 들어갑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이 이상 더 이상 저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아무도 모르고요. 그 이상은 저도. 일단 이런 일입니다. 현재. 다음 그 다음에 동시에 국가의 조직적 일탈, 현장에 출동한 세력에서부터 해경 지휘부 나아가 청와대 이르기까지 모든 구조 관련 국가기구가 조직적으로 구조를 방기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범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후 참사 이후 국가가 보였던 행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왜곡, 거짓말, 진상 은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 특조위에 대한 방해 및 탄압,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국가범죄로 얼마든지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그랬을 때 현재 진상규명의 핵심 내용은 왜 안 구했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범죄라는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상 이것은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저는 진상규명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인 의지가 모아졌을 때, 사회적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운동이 펼쳐질 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날은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